그럼 지금부터 신라는 삼국을 어떻게 통일했나? 라는 주제로 6월 아양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양비 강사로 모신 선생님은 다수의 역사 이야기 책을 집필하시고 현재의 경희대 교수님이신 강혜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신라는 어떻게 삼국을 통일했느냐라는 주제로 같이 신라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신라사를 주제로 삼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소속돼 있는 한국지식텔러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역사 특강을 매달 마지막 주, 오늘 이제 목요일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그 전에 고구려 삼국시대의 고구려사와 백제사를 먼저 살펴봤고 오늘이 마침 신라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여기 팔공문화원에서 요청이 와서 마침 신라사는 우리 지역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같은 주제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신라사 이야기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자, 신라사 이야기에서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게 됐느냐라는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자, 신라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삼국시대에서 신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국시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삼국시대에서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느 나라가 먼저 세워졌고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발전을 했고 그리고 제일 먼저 어떤 나라가 멸망하게 됐는지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배경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국시대에서 나라가 제일 먼저 세워진 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포함시켜보면 이들 중에서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세워졌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고구려일 것 같아요. 또 다른 네? 백제일 것 같으세요. 또요? 신라? 자, 정답은 신라가 제일 먼저 세워졌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조금 의외죠, 그쵸? 자, 이 삼국시대에 세 나라가 세워진 연도는 우리가 삼국사기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제일 먼저 세워졌고요. 그 다음이 고구려입니다. 기원전 37년에. 그리고 제일 늦게 세워진 나라가, 삼국 중에서 제일 늦게 세워진 나라가 백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나라 중에서 제일 먼저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보통은 먼저 세워진 나라가 제일 먼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말씀하셨듯이 백제가 제일 먼저 성장합니다. 자, 이 삼국에서 제일 먼저 주도권을 잡고 전성기를 맞은 나라는 백제입니다. 백제가 4세기 근초고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고구려가 5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 그리고 이어서 장수왕 때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가장 전성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의외로 가장 발전이 늦었던 나라는 신라죠, 그쵸? 자, 신라가 6세기 와서야 이제 진흥왕 때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자, 신라는 우선 나라가 제일 늦게 세워진 백제가 제일 먼저 성장합니다, 그쵸? 그러면 백제가 제일 늦게 세워졌는데 제일 먼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반대로 신라는 제일 먼저 나라를 세웠는데 발전이 제일 늦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들의 멸망을 좀 살펴보자면 제일 먼저 멸망했던 나라가 제일 먼저 성장했던 백제가 제일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자왕 때 백제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고구려였었죠. 고구려가 고정왕 때 668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발전했던 신라가 통일까지 이뤄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점이 있는데 신라만 한번 들여다보자면 신라는 나라는 제일 먼저 세워졌는데 발전이 제일 늦었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제일 먼저 세워졌는데 제일 늦게 발전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 얘기 잠깐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제일 늦게 발전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럼 발전이 제일 늦었던 신라가 어떻게 통일까지 할 수 있었을지 이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했을까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함께 나누어야 되느냐. 국가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자,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큰 요인 중에는 리더의 역할, 리더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그리고 주변의 국제정세가 어떠하느냐, 그리고 그 나라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좀 축소를 해보면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주위에 어떤 사람과 함께 교류하느냐, 뭐 이럴 때마다 인생의 개인의 인생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흥망과 개인의 흥망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국가의 흥망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뭔가 배울 수 있다면 그게 곧 개인의 인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라사를 들여다보면서 신라사에서 신라가 어떻게 보면 삼국을 통일하겠다라는 목표를 처음부터 가졌을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는 큰 목표를 이뤄냈죠. 큰 업적을 이뤄냈으니까 그런 신라가 발전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에도 뭔가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게 됐는지를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자, 신라사를 들여다보기 전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신라만 생뚱맞게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는가요? 네, 저도 드라마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또 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고요. 또 같이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역사도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만들어낸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역사 속에서 시간이 만들어낸 신라라는 드라마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데 한 시간짜리 이제 강의니까 단편 드라마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오늘 단편 드라마의 첫 번째 장은 고립이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저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세 가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가 고립입니다. 자, 혹시 지보로라는 영화 보셨는가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쵸? 사후라는 그 이제 손자와 외할머니가 겪게 되는 이런 자충우돌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지보로라는 영화에 보시면 사후라는 이 손자가 할머니에게, 외할머니에게 치킨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런데 할머니가 치킨을 모르시죠? 치킨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우가 치킨이 뭔지를 막 이렇게 닭에 흉내를 내서 결국 할머니가 닭 요리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치킨이 아니었죠. 뭐였어요? 네, 삶은 닭.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백숙이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 이 할머니는 치킨을 모르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이 이야기를 영화로 드린 이유가 할머니가 치킨을 모르신 할머니가 곧 우리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라가 그 당시에 삼국시대 중에서는 치킨을 모르는 할머니와 같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할머니는 왜 치킨을 모르셨을까요? 아, 그렇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치킨을, 할머니는 아주 산골 오지에 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킨의 존재를 모르셨던 겁니다. 근데 신라가 바로 그랬습니다.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나 가야는 벌써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신라는 아주 고립된 위치였기 때문에 그런 선진문물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바로 신라가 산골 오지 마을에 사시는 이 사후의 외할머니 같은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라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자, 신라가 얼마나 고립된 상황이었는지를 제가 아주 단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경주는 한 번쯤 다 가보셨죠? 경주에 가면 오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다섯 개의 릉이 있다고 해서 오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오릉은 어떤 사람들이 묻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오릉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첫 번째 임금 박혁거세와요. 그리고 박혁거세의 부인이었던 안령 부인. 그리고 박혁거세의 아들이었던 남해왕. 그리고 남해왕의 아들인 유리왕.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리왕의 아들인 파사왕, 이렇게 다섯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을 오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릉에 오릉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신라의 왕들 중에 박엽거세가 1대 왕, 남해 왕이 2대 왕, 그리고요 유리 왕이 3대 왕입니다. 그런데 파사 왕이 그 다음으로 치면 4대 왕이 돼야 되죠. 근데 파사 왕은 5대 왕입니다. 자, 그럼 4대 왕은 어디로 갔느냐? 자, 그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박엽거세가 왕일 때는 신라에서는 왕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혁거세 거서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신라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번 변했었는데요. 자, 처음에 박혁거세가 왕일 때는 혁거세 거서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서관이라는 건 우리가 대표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대왕이었던 남해 왕 때는 남해 차차웅이라고 불렀어요. 차차웅은 어떤 의미냐면 나쁘게 얘기하면 무당, 좋게 얘기하면 제사장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3대왕 이제 유리왕 때부터는 이사금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이사금이라는 호칭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남해 왕이 돌아가시면서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자 남해 왕의 아들이었던 유리왕이 이제 왕위를, 유리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유리가 왕위를 양보를 합니다. 누구에게? 탈해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섭탈해에게 양보를 한 거죠. 자, 유리가 탈해에게, 탈해는 그 당시에 남해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남해 왕의 아들이었던 유리가 사위였던 탈해에게 왕위를 양보하고요. 탈해 역시도 남해 왕의 아들이었던 유리에게 왕위를 서로 양보한 겁니다. 왕위를 이렇게 서로 이제 네가 해라 하고 양보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떡을 입에 물어보고 이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되기로 하자 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떡을 입에 물어봤더니 유리가 좀 더 이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유리가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왕 때부터는 이가 많은 사람이 왕이다 해서 이사금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이가 많은 사람을 왜 이사금이라 할까요? 이가 많다고 왜 왕이 됐을까요? 이가 많다는 건 연장자, 그렇죠.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연장자라는 의미고 연장자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겠죠. 그러니 더 지혜로운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왕 때부터는 계속 이사금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왕 때도 유리 이사금, 탈해왕 때도 탈해 이사금, 그리고 파사왕 때도 파사 이사금 이렇게 계속 불리다가 신라가 나라를 세운 지 한 이제 4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오색이 들어와서 오색이 와서야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마립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무랑 때부터는 마립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립간은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신라는 왕을 왕이라 부르지 않고 거서간이라고 불렀다가 차차웅이라 불렀다가 이사금이라 불렀다가 마립간이라고 불렀다가 신라만 이렇게 왕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럼 왜 신라만 이렇게 왕을 부르는 호칭이 많아야 됐을까요? 백제나 고구려는 이렇게 왕의 호칭이 여러 번 바뀌지 않거든요. 신라는 왕을 왕이라 부르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왕이라는 호칭은요? 중국식 호칭이잖아요.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왕이라 부를지 몰랐고요. 그러니 독자적으로 왕을 부르는 호칭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라의 왕후를 보면 신라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위치였는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단적으로 발전이 가장 늦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고립되어 있던 신라도 늦었지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언제 와서요? 6세기 들어와서. 나라가 세워진 지 벌써 한 50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신라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신라가 성장할 때 신라를 이제 급속도로 성장시켰던 첫 번째 왕이 지증왕입니다. 자, 이 지증왕은 재미있는 게 음경의 크기가 굉장히 컸다라는 걸로 유명한 왕입니다. 자, 그럼 이 음경을, 지증왕의 음경이 왜 이렇게 컸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는지는 조금 이따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지증왕 때부터 이제 신라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신라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나 고구려도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신라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백제나 고구려를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나라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발전시켜야 됐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경제력이 밑바탕이 돼야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농업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율령이 반포가 돼야 됩니다. 율령이라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율령이라는 게 율자가 법률을 뜻하고요. 령자는 통치
통치 조직, 행정 명령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윤령이라는 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법률과 통치 조직을 갖추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당연히 나라가 발전하려면 그런 조직과 법률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두 번째는 윤령 반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성장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꼭 필요한 것이 세 번째 불교 수용이었습니다. 자, 이 불교라는 것도 역시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죠. 근데 이 불교가 들어온다는 건 이렇게 불교와 함께 선진 문물이 들어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불교가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불교가 들어온과 동시에 왕권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는 누구를 믿나요? 부처를 믿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왕이 부처와 동급이 됩니다. 그러니 왕이 부처와 같은 그런 신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불교가 받아들인과 동시에 이제 왕권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 절차를 이제 지증왕 때부터 밟기 시작하는 거죠. 지증왕이 제일 먼저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지증왕이 농업을 발전시켰다는 걸 뭘 보고 할 수 있냐면 지증왕 때 우경이 실시됐다고 합니다. 우경이 뭘까요? 우경이 뭘까요? 소를 농사에 이용한다는 거죠. 자, 소를 농사에 이용하니까 소가 사람보다 힘이 좋죠. 그래서 농업 발전을 크게, 농업 생산력을 크게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 지증왕 때 순장을 금지시켰습니다. 순장이 뭔지 아시죠? 예, 지배자가 죽으면 이 지배자를 모시던 사람을 함께 묻는다는 겁니다. 자, 이 순장을 지증왕이 금지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순장에 함께 묻혀지는 이제 피지배자들, 이들도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그렇죠, 일꾼 노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노동력을 지켜내야만 이게 농업 발전하고, 예,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장을 금지시켰다거나 우경을 실시했다는 것이 다 지증왕 때 국가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순장은 지배자가 어느 정도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지배자가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피지배자를 같이 묻는 거죠. 그 말은 나도 힘이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순장을 금지시켰다, 지증왕이 순장을 금지시켰다라는 말은 지증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밑에 있는 지배자라도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말은 그 백성도 내 백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킨,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백성은, 모든 사람은 내 백성이다 라는 취지에서 순장을 금지시키면서 왕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말은 지증왕 때부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얘기인데요. 지증왕 때 왕권이 굉장히 강력해졌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지증왕의 음경의 크기입니다. 지증왕의 음경의 크기가 한자 5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40cm였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지증왕의 음경이 크다 보니까 배우자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배필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지증왕의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은 당연히 지증왕 왕후이나 체격이 큰 사람이겠죠. 특히나 뭐 이렇게 지증왕의 음경의 크기만큼이나 생식기 뭔가 좀 이렇게 좀 역시 거기에 맞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증왕의 배우자를 찾으려 애쓰다가 어느 날 모량구라는 마을에 가봤더니 아주 커다란 똥이 있더랍니다. 그 똥을 강아지 개 두 마리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똥을 보고 이 정도 똥을 누는 사람이면 아무래도 지증왕의 배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똥의 주인을 찾아서 지증왕의 부인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지증왕의 음경이 컸다라는 얘기는 지증왕이 보통 사람 이상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증왕이 우리 보통 사람보다는 더 이렇게 체격이 큰 아주 이렇게 좀 특별한 비범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해 본다는 건 음경이 크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생산력이, 예, 출산력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농업 발전하고도 연관성이, 왕권 강화하고도 밀접한 연관으로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증왕이 국가의
신라 발전의 기반이 되는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증왕 다음에 법흥왕 때 오게 되면 이제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왕권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신라도 이제 중앙집권국가의 반열에 서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라도 꼭 받아들여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불교였죠. 신라도 불교를 꼭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벌써 신라만이 가지고 있는 신라의 귀족들이 믿고 있던 종교가 있었던 거죠. 신라의 귀족들이 믿던 종교를 천신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하늘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신라의 법흥왕이 우리도 불교를 받아들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라의 귀족들이 흔쾌히 그 불교를 받아들였을까요? 사람들이 종교는 쉽게 바꾸지 않죠. 그러니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여야만 국가를 이렇게 통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왕권을 더욱 강력하게 키울 수 있었는데 이 불교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법흥왕이 어떤 전략을 쓰게 되나요? 이차돈이 기꺼이 법흥왕에게 자신을 희생해서 신라의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있도록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차돈의 도움을 받아서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이차돈이 이제 불교를 위해서 희생하려 하자 이차돈의 목을 쳤는데 목에서 흰피가 솟구쳤다 그러죠. 그리고 땅이 울렸다 그러고요.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곧 하늘의 뜻입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니 귀족들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고 불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요, 그 희피가 솟구치고 꽃비가 내리고 땅이 울리는 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정말 명쾌한 그런 이제 추측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덕여왕 때 여자가 왕이다 보니까 반란이 끊이질 않았어요. 특히 이제 진골들의 반란이 거셌었는데 신라의 선덕여왕 때 진골 귀족들이 이제 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반란 때문에 선덕여왕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선덕여왕도 몸져 눕게 된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선덕여왕 편에선 관군과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킨 반군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데 선덕여왕은 지금 몸져 누워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전란 중에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별이 떨어진다는 건 큰 인물이 이제 죽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이제 선덕여왕이 죽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러면 반군들의 힘이 반군들의 이제 사기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그 당시 관군을 이끌던 김유신이요 군대의 사기를 다시 높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연에다가요 불을 지펴서 연을 띄어 올리는 거죠. 멀리서 봤을 때는 떨어졌던 별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런 방법을 써서 이제 우리 군의 사기를 높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차돈이 순교했을 당시에 희피가 솟구쳤다라는 건 아마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신라도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왕권이 강력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라는 고립되어 있는 위치였지만 뒤늦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동력은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